트로트 가수 최초 군통령 스타 지원이가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. 트로트 가수 최초로 군통령이 된 군통령 트로트 가수 지원이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군부대에서는 수지보다 더한 함성을 끌어내는 그녀. 군통령으로 불린다는 거는요. 아, 그거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죠. 네, 여자 가수로서는 진짜 이만큼 행복한 타이틀도 없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군부대가 아닌 클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. 아, 지금 이곳은요. 아, 지금 제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요. 트로트 메들리라고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도 그 트로트 메들리의 DVD를 찍는 촬영 현장입니다. 지원이는 신군통령 스타답게 신곡 삐빠빠 룰라에 맞춰 섹시한 매력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. 라틴 멜로디에다가 복고 리듬을 더한 삐빠빠 룰라라는 곡이고요. 좀 추억할 수 있고 회상할 수 있는 노래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의상에도 당당한 지원이는 여느 걸그룹 못지않은 탄탄한 몸매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. 저는요, 특별히 몸매 관리를 한다기보다는요, 그냥 운동이 생활화인 것 같아요. 다져져서 이렇게 지금의 또 건강해 보이는 몸매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.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다면은 그냥 먹은 만큼 대가를 치른다? 네, 그런 거겠죠? 신곡 삐빠빠 룰라로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사로잡고 싶다는 지원이. 신곡 삐빠빠 룰라가 정말 온 국민이 부를 수 있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대표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이 보여드려서 다가갈 수 있는 지원이가 되는 거. 네,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는 가수가 되는 거요. 군통령을 넘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멋진 가수로 성장하길 응원하겠습니다.